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헛개나무, 헛개나무의 그 잎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헛개나무 하면 그 예전에 내려오는 얘기가 있죠. 집안에 헛개나무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집안에는 술이 익지 않는다. 그만큼 그 알코올 성분을 그 분해하는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술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간에 있는 독성을 해독할 때 이제 많이 그 헛개 열매나 이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이제 많이들 우려 드셨던 그런 약초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열매나 나무 가지 이런 걸 보통 약으로 드시는데 요 잎도 산나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맛이 이제 처음에는 좀 쓴맛이 있는데 계속 씹다 보면 뒤끝에 아주 그 단맛이 이렇게 우러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연한 순이나 잎을 나물로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나물 비빔밥에 사용을 하시거나 이제 깻잎처럼 요 연한 잎을 따서 장아찌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차로 드실 때는 요 연하지 않은 잎을 따셔도 돼요. 요 잎을 따서 많은 양은 필요 없고요. 보통 한 1리터 정도 주전자에 요런 이파리 한 5장, 6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살짝 끓였다가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당귀, 제가 먼저 당귀 한번 설명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입안에 침이 꿀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입안에 침이 꿀이 샘솟듯이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입맛을 돌게 하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나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헛개. 지금 요거 아직 나무가 작아서 이제 열매는 안 맺는데, 나중에 이제 열매를 크게 되면 열매를 이제 가지 끝에 이제 많이 이렇게 매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헛개 열매를 이제 보통 이제 찾으실 때는 헛개 나무가 많이 나는 지형이 이제 계곡가에 경사가 좀 많이 지고 이제 바위 무더기들, 돌 무더기들이 있는 이제 그런 지형에 보통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워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잎도 아주 예쁘죠? 이번 시간에는 헛개나무의 잎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산별곡이었습니다.